고래경보는 지난 20시간 동안 세계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8,920만 개의 XRP 토큰을 이동시키며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는 말을 퍼뜨린다. 한편 암호화폐 고래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수하고 있다. 인기 있는 암호 추적기가 공유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시간 동안 바이낸스, 히트비티씨와 빗썸은 5건의 거래를 수행하여 총 9천만 XRP가 넘는 거래를 했다. 그 금액은 법정 통화로 7,339만 $5,729이다. 바이낸스는 한국 서울에 본사를 둔 고팍스 거래소에 각각 2천만, 1,200만, 1,560만 XRP로 세 차례 나누어 송금했다. 한국의 주요 플랫폼 빗썸도 2천만 개의 XRP를 옮겼다. 히트비티씨는 바이낸스에 2,160만 개를 보냈다. 언론 시간에 여덟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XRP는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0.829로 거래되고 있다. 오늘 오전 XRP는 7.5% 이상 상승하여 $0.836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리플과 SEC의 소송과 관련된 다음 업데이트는 예상보다 조금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양측 당사자들이 2022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전문가 증언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허가했다. 연장의 이유는 스케줄 조정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수천 명의 XRP 보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변호사인 존 디트는 PBD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그는 출연하는 동안 XRP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과 가능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디트는 우선 시청자들에게 증권거래위원회에 심의 절차 특권과 관련된 주장이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의 권리를 상기시킴으로써 소송 과정을 따라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패트릭 베트 데이비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SEC의 내부 문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문서다. 심지어 2018년 6월 13일에 XRP를 평가하고 그것이 증권인지 여부에 관한 문서도 있는데 SEC는 이 문서들 중 어떤 것도 넘겨주지 않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 공식적인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 문서들은 특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디트는 리플과 XRP 보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디트는 6만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XRP를 처음 구매한 사람들 중 52.8%가 리플이라는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디트는 설명했다. 리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리플이 어느 순간에는 손을 뻗으면서 자신들이 특정된 사업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인된 투자자들에게만 팔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법원의 판결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평결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디트는 배심원단이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이전의 사례가 있다고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렸다. 최근 리플과 SEC는 그들의 주장을 확장하기 위해 보충 서신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는 천연자원보호위원회와 미국 환경보호국 사건의 법원 판결로부터 나온 결과였다. 후자는 심의 절차 특권의 범위를 갱신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SEC는 모든 문서가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스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최근 뉴스에 나왔다. 라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채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코드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예상대로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코인의 정체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섞인 반응들이 나왔다. 코인게코 자료에 따라 XRP는 국경을 초월한 토큰에 있어 대체로 어려운 시기로 보이는 지금까지 거의 60% 상승했다. 이는 올해 147.4%와 550% 상승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하면 미미한 증가로 보일 수 있다. XRP는 여전히 공경에 처한 바다에서 버티고 있다. 2020년 12월 이 무렵 SEC는 미등록 증권 공모를 통해 $13억 이상을 모금한 혐의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사건이 2022년에 종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SEC에 의한 XRP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베이스를 포함하여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되었다. 최근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이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 8위의 암호화폐인 XRP를 2022년 1월 13일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XRP의 재상장을 바라고 있지만 고래들은 어떨까? 온체인 분석회사인 산티멘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XRP 고래들은 9월 이후 보유량을 거의 6% 증가시켰고 현재 33억 1천만 XRP에 자리하고 있다. XRP는 현재 약 $0.81에 머물고 있지만 스마트머니 고래 100만 장자들은 1년 동안 더 많은 공급을 축적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00만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한 주소는 총 33억 1천만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보유 지분이 6% 증가했다. XRP 고래는 거의 1년 전부터 축적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XRP는 꾸준히 최저 $0.16까지 떨어졌었다. XRP는 현재 $0.793로 하루 동안 2.17% 하락했다.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말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세간의 이목을 끄는 리플 소송에 대해 짧지만 드물게 언급했다. 스코크박스의 진행자인 베키 퀵은 일부 XRP 지지자들이 경쟁 코인 이더리움에 불공정한 이점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SEC의 집행조치를 둘러싼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전 SEC 의장에게 질문했다. 클레이튼은 이 사건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여긴 미국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클레이튼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SEC 관계자들은 사실들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한다고 말했다. 리플은 SEC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지정하여 프리패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아직 특정 디지털 통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7월 중순 리플 사건의 발견 분쟁을 감독하는 치안판사인 사라 넷번은 이더리움이 현재 유명한 2018 연설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링엄 힌먼 전 기업 금융부장의 증언을 승인했었다. 그의 증언에서 힌먼은 리플에게 XRP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힌먼의 법률회사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일부이며 클레이튼은 SEC에서 퇴임한 직후 헤지펀드 회사인 월리버 자산운용사에 합류하면서 XRP 커뮤니티 내에 의심을 받을 여지를 남겼다. 리플 경영진은 이에 상충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갈링하우스는 9월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시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타이밍이 구리다. 이런 것들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수요일 현재로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안정화의 우려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보기에 그들은 진정한 투기성 자산이다. 파월 장관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채권 매입의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고 내년에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암호화폐 자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소비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파월 의장은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보장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대통령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표현된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적절한 규제를 받는다면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서비스하는 금융 시스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그들이 존재하는 매우 큰 기술 네트워크 중 하나와 연관되어 있다면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년 동안 유지된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가격 예측은 자산이 6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길가에 떨어졌지만 거래자들이 완전히 당황한 것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현재의 가격대를 최적의 축적 매수 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12월 15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점점 더 긴장하면서 시장은 약간 불안정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세 차례의 금리 인상과 2022년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이라는 확인은 지난주의 시장 변동성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TC의 가격은 4만 7천 달러의 지지 수준 이상으로 계속 거래되고 있으며 파월의 발표 이후 가격은 0.5% 상승하여 4만 9천 달러로 거래되었다. 연준의 2022년 정책 의도가 명확해진 이후 시장 분석가들이 BTC 가격에 기대하는 바를 살펴보자. 최근의 가격 조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옵션 트레이더이자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인 존 윅이 제공했는데 그는 지난 2주 동안 발생한 강세와 약세 반전을 강조하는 차트를 게시했다. 윅에 따르면 BTC의 최근 가격 조치는 4만 6,588달러 수준에 견고한 기본 지지 수준을 확립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1단계 기반이라고 한다.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다음 설정은 다가오는 스퀴즈다. 이것은 우리가 1단계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7월과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폭발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고치 이후의 역사적인 가격 조치와 비교할 때 독립 시장 분석가인 렉트 캐피털은 트위터를 통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현재의 변동성은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시장이 이전의 강세 시장에서 비슷한 하락을 보였지만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는 더 높은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트레이더이자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인 크립토에드NL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바운스가 올 것으로 보고 다음 몇 주 동안 가격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차트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예측은 FOMC 발표 이전에 한 단계 내려갔다가 FOMC 이후에 튀어오르면서 황소 달리기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가인 크립토불갓은 BTC의 현재 가격 조치와 9월의 실적을 비교하는 차트를 게시했다. 요 며칠 내내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9월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과 확실히 비슷한 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BTC가 올해 강세로 마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코인텔레그래프 기고자인 미찰 반드 포페의 다음 트윗에서 지적되었다. 고래들은 이 범위에서 매수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 소매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있다. 좋은 상황이라고 썼다.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1520억 달러이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6%다. 아발랑쉬의 가격은 1년 동안 3000%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2021년 동안 꽤 괜찮은 랠리를 목격했다. 실제로 11월 상반기에 아발랑쉬는 62달러에서 ATH 147달러로 130%의 펌프를 목격했다. 그러나 12위의 알트코인인 AVAX는 통합하거나 조정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게시한다.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AVAX의 랠리는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아발랑쉬에서 출시한다는 소식 속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더리움 킬러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USDC가 도입되면 네트워크의 디파이 생태계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발랑쉬의 예치자산 총가치는 작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했다. 블록체인의 디파이 생태계는 네트워크에 1억 8천만 달러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아발랑쉬 러시 이니셔티브 이후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성장하는 TVL은 또한 아발랑쉬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11위 코인인 루나는 12월 첫 주에 랠리를 보았고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부문의 성장은 지난 달 동안의 성장을 도왔다. 이제 AVAX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알트는 오래 남은 시간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아트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종종 네트워크의 온체인 활동에 급증을 이끈다. 디파이 공간에서의 알트코인의 우위와 AVAX의 활성 주소의 상승은 아발랑쉬에 대한 참여 증가를 나타낸다. 일일 활성 주소는 가격 상승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아발랑쉬의 C체인에 대한 일일 거래소는 건강한 성장을 보였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VAX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AVAX의 RSI 역시 10일 월말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끝에 마침내 상승세를 보였다. AVAX가 100달러 이상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USDC의 아발랑시 정착과 함께 AVAX의 가격 궤적을 높일 수 있다.